안녕하세요. 블랙로드의 커피타운과 이치훈입니다. 이 글들은 여러분들에게 다소 충격을 줄 수도 있는 커피 이론들을 모아놓은 추출에 대한 영상이 될 것이고요. 총 8가지의 커피 이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담합니다. 보고 나면 조금은 마음이 안심되실 겁니다. 첫 번째 커피 이론은 TDS와 수율입니다. 단어가 생소해서 굉장히 어려워 보이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이고요. TDS는 쉽게 얘기하면 커피의 농도, 수율은 커피 원두에서 얼마나 뽑아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감각적으로 뽑아내고 감각적으로 마시던 것을 수치화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반드시 정량적으로 이렇게 수치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프로페셔널 바리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그림으로 보시죠. 그림으로 보시면 TDS는 이렇게 커피 자체를 보면은 약간 새까만 색깔이잖아요. 그럼 그 색깔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물을 0%라고 하면은 여기에 몇 퍼센트가 커피인가?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율이라는 것은 전체 커피 원두, 사용된 원두가 있으면 그 원두에서 어느 만큼이 커피에 녹아 들어갔는가? 그거를 퍼센테이지로 만든 것이죠. 그림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가시죠? 한마디로 커피 용액이 100g인데 그 중에서 TDS가 1.2%다. 그러면은 1.2g의 원두가 고형 성분으로 커피에 녹아 있는 것이고요. 20g의 원두를 사용해서 수율이 20%가 나왔다. 그러면 4g의 원두가 커피로 녹아 들어가는 것이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음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퀴즈. 저수율 고농도, 고농도 저수율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그 예시를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론은 과대추출과 과소추출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이것조차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반드시 그 전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오셔야지 다음으로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SCA라는 기관에서 사람들이 마시기 적합한 TDS와 수율을 어느 정도 규정을 해뒀어요. 그게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통계적으로 SCA에서 아이디얼하다고 표현하는 이 구간에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비교적 커피를 잘 편안하게 즐긴다는 것이죠. 선호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만 들어오는 커피를 만들어도 충분히 사람들을 만족시킬 만한 커피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기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죠. 수율은 18에서 22%, TDS는 1.15에서 1.45, 원래 1.2였는데 좀 더 범위가 넓어졌어요. 약배전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런 TDS에 대한 경향이 조금 변화가 생겼는데 TDS가 1.15인 것도 충분히 사람들에게 다양한 향미를 전달해 줄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커피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농도 맞추기입니다. 아무리 로스팅을 잘하고 아무리 추출을 잘해도 마시는 사람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농도로 커피가 제공되었을 때는 자극적이고 신맛이 가득한 그리고 불쾌한 경험의 커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운영하는 카페의 가치관에 맞는 농도를 먼저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도 맞추기가 어떻게 보면 바리스타의 가장 기본 소양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입안의 감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수치로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내가 추출하는 커피가 어느 정도의 농도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논문이 나오면서 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표는 TDS와 수율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관능적인 변화를 느끼는가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논문으로 이렇게 통계적으로 데이터가 나왔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TDS 구간에서 거의 모든 관능적인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수율은 반 정도, 추출 온도에 의해서는 사람들이 많은 관능적인 변화를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이 농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과거에 이야기해왔던 추출 수율의 적절한 지표가 18%에서 22%입니다. 물론 지금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고 이 안에만 갇혀있지 않은 추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추출을 하면 욕먹지 않는 추출을 하는 방법은 아셔야겠죠. 그게 바로 이 사이에 들어오면 사실 커피하는 사람들이 추출을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안에 들어오는 거를 이상적인 추출이라 생각하고 이 밑으로 18% 이하로 나왔을 때 과소추출의 가능성이 있다, 22% 이상이 되었을 때 과대추출의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과소추출은 대체적으로 짠맛이 날 수가 있는 경향이 있고 과대추출은 커피가 탁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하면서 느낀 게 맛있는 과소추출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맛있는 과대추출은 거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대추출을 더더욱 조심하셔야 되고 아무리 맛있는 커피도 굉장히 과하게 추출이 되면은 모든 커피 맛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트리젠시라고 하는 떫은 맛이 날 수가 있는 것이죠. 과소과대 추출 아시겠죠? 세 번째 이론은 이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많은 추출은 장인정신 그리고 맛있게 추출하기 위한 주관적인 면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상황에서 추출을 연구했던 방식들은 추출을 어떻게 하면 이상적으로 잘 끌어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균질하게 추출을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의 많은 한국의 바리스타들도 이븐 익스트랙션이라는 개념으로 커피 추출을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커피 입자들에서 성분들을 굉장히 균질하게 추출한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이 이븐 익스트랙션이라는 개념을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가 입자의 균질성입니다. 먼저 입자의 이븐이라는 거는 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100마이크로미터 이하를 우리는 미분이라고 부르는데요, fine이라고 부르죠. 미분이라고 부르고, 그 이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눈으로 그 균질도를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왼쪽 부분에 있는 쪽이 미분에 대한 척도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미분보다 좀 더 큰 입자들을 나타냈는데, 보통 대부분의 그라인딩 된 상태가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의 쌍봉형을 이루는 그래프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미분이 일정할수록, 미분이 일정할수록 커피를 훨씬 더 균질하게 추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이븐 익스트랙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증거는 여러분들 주변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바로 말코닉 EK43을 쓰는 카페가 굉장히 많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븐 익스트랙션을 커피 추출할 때 많이 적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 이론에도 분명히 맹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맵퍼거라는 바리스타가 바리스타 챔피언십을 준비하면서 이 그라인더를 찾아냄으로 인해,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로 퍼짐으로 인해서 이 이야기는 시작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분쇄 입자의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그림과 같아요. 만약에 제가 상상을 해봤던 것이죠. 물론 불가능하겠지만 가장 이상적인 입자의 형태가 있으면 어떤 것일까? 모든 입자가 똑같은 모양의 크기인 것이에요. 이건 이상적인 상태고, 물론 이대로 나온다고 해서 커피가 무조건 맛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리스타들이 컨트롤을 완벽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입자에서 똑같은 성분을 뽑아내는, 작은 입자에서 미분에서는 22%, 좀 큰 입자에서 18%를 뽑아내서 20%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입자에서 똑같게 20%를 뽑아내는 그런 형태의 추출이 가능해지는 게 이 입자가 똑같은 상태입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미분이 왜 중요한가, 왜 미분이 큰 입자들보다 중요한가는 미분의 표면적 이론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그림을 만들어 왔는데, 같은 그람수여도 한번 나누게 되면 표면적이 거의 두 배로 늘어납니다. 근데 미분들이 많다는 거는 같은 그램수 대비 훨씬 더 많은 표면적을 가지게 되고, 후반부에 나올 개념이지만 커피를 씻어내는, 커피를 씻어내서 추출할 수 있는 그런 퍼콜레이션이라는 효과를 훨씬 더 많이 일으킬 수가 있고, 확산조차도 훨씬 더 많이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 미분의 효과입니다. 미분을 제거한다는 건 사실 추출에 있어서 거의 60-70%를 사라지게 한다는 것과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균질하게 뽑아낸다는 이븐 익스트랙션의 개념에서는 미분을 제거하는 추출을 사실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균질한 미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맵퍼거가 EK43으로 알리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도 SSP라는 기업에서 조금 더 이런 균질한 미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라인더 날을 개발했습니다. 그라인더 회사는 아니고 그라인더별로 날들을 똑같이 만들었는데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가진 날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사서 쓰고 있는데 저희 생각과는 좀 다른 포인트로 나오고 있지만 재밌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개념에서 조금만 더 어렵게 가봅시다. 초반에 이 이븐 익스트랙션이라는 개념을 저는 입자에서만 생각을 했는데, 로스팅도 해보고 추출도 해보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장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가 로스팅의 균질도입니다. 만약에 입자가 모두 똑같은 모양이더라도 원두 하나에, 요 하나에 중간 부분이 약하게 있고 바깥 부분이 강하게 익었으면 똑같이 분쇄가 되어도 분쇄는 입자별로 로스팅 포인트가 다른 것이죠. 그렇게 되면 똑같이 뽑아도 나오는 성분이 다르겠죠. 그래서 추출로 봐도, 추출 이론적으로 봐도 로스팅 포인트가 균질하게 익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로스팅의 이븐에 대한 개념이고요. 세 번째가 시간의 이븐입니다. 시간도 모두 균질하게, 예를 들어서 요 그림에서 보시면 드리퍼 바깥쪽에 붙어있는 이 입자들은 초반에는, 초반 1분까지는 추출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물이 가라앉음에 따라서 후반부에는 추출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위쪽에 붙어있는 입자들은 과소 추출이 일어날 수가 있고, 밑에 붙어있는 입자들은 과대 추출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입자가 균질해도 결국에는 추출이 균질하게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요즘에는 후반부에 드리퍼를 이렇게 흔들어주는 스월링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지켜주는 게 추출을 좀 더 균질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이론이 될 수가 있겠죠. 네 번째 이론은 인퓨전과 퍼콜레이션입니다. 추출이란 본래
이 두 가지로 거의 모두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씻어내는 것과 확산. 깨끗한 물에 커피 가루가 들어가서 농도 차이에 의해서 확산이 일어나는 것. 농도 차이에 의해서 추출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확산이라고 부르고요. 커피 가루 표면에 물들이 마찰을 하면서 씻어내는 것. 그것을 포뮬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추출은 이 두 가지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편입니다. 단순히 물과 커피를 지속적으로 같이 넣어두고 우려내는 방식과 씻어내는 방식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커피 추출을 많이 일으킬까요? 커피 추출을 만드는데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 그래프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500마이크로 요거는 메퍼거라는 바리스타가 또 바리스타 하우스를 해서 한번 실험을 했던 자료입니다. 500마이크로 이상의 그 입자와 250에서 500 사이 그리고 250 이하의 입자를 따로 나눈 다음에 추출을 했는데요. 재밌는 결과가 15초 안에 거의 추출이 극단적으로 올라갑니다. 그 후에 500마이크로미터의 입자들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추출이 더 많이 일어나지가 않는 편이고 250에서 500 사이에 있는 입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는 250 이하의 입자들과 수렴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500 이상의 입자들은 단순히 확산으로는 추출을 일으키기가 많이 어렵다는 뜻이 될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확산으로 추출을 일으키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포뮬레이션이 빠른 시간 안에 더 많은 수유를 뽑아내는 것에는 훨씬 더 유리한 편입니다. 가장 큰 예로 30초 만에 추출이 끝난 에스프레소를 예로 들 수가 있겠죠. 확산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떤 입자들에는 충분히 한계점이 존재하겠지만 퍼큘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압력이 제공되고 분쇄도를 가늘게 하면은 짧은 시간 안에도 엄청난 추출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분쇄도에 따른 추출 비율에 대한 이론도 요즘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거의 우리가 하고 있는 핸드드립과 푸오버는 거의 모두 이 인퓨전과 퍼큘레이션이 동시에 일어나는 편입니다. 물줄기를 굉장히 천천히 내리면 물이 들어가는 것과 물이 빠지는 것이 공존하게 되면은 퍼큘레이션이 좀 많아질 수도 있고요. 물을 한 번에 붓게 돼서 수위가 차오르게 되면은 인퓨전이 더 많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물을 나눠서 너무 천천히 내리게 되면은 커피 드리퍼 안에 있는 추출 온도가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추출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레시피를 설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서는 끓는 물을 바로 부으면은 커피가 타서 뭐 탁하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끓는 물을 바로 드리퍼에 넣어도 93도 이상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커피가 타거나 끓는다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요 제임스 호프만의 연구 영상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상당히 이제 많이 이해를 하셨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제 반 정도 왔어요. 다섯 번째 이론은 바이패스와 채널링입니다. 채널링이란 단어는 사실 에스프레소에서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지만 요즘은 푸어버나 이런 브루잉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채널링과 바이패스를 구분하는 가장 큰 방법 중에서 하나는 채널링은 주로 물길로 인해서 퍽이 뭐 갈라지거나 아니면 분쇄도가 너무 가늘다거나 했을 때 물들이 충분하게 적셔지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편향되어서 나오는 것들을 주로 채널링이라고 부르고요. 바이패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추출되는 드리퍼의 구조상으로 만들어지는 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이패스가 가장 심한 드리퍼 중에서 하나가 하리오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하리오를 쓴 이유는 이 다음 카테고리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리오의 우월성 같은 게 다음 이론에서 나오는 편이고요. 어쨌든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분쇄도가 너무 가늘어서 생기는 채널링이 보일 수가 있고 반대쪽에는 하리오의 어떤 구조적 결함 때문에 바깥쪽 부분은 바이패스가 일어나죠. 입자의 어떤 부분은 충분히 시간이 걸려서 추출이 되지만은 나머지는 그냥 물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고 중간 부분만 어떻게 보면 풀 익스트랙션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센터 푸어를 한다고 그 바이패스가 없어지진 않아요.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물이 차오르거나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바이패스는 자동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센터 푸어를 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이런 바이패스를 막기 위해서 구조적인 개선을 한 드리퍼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펠로우에서도 만들었고요. 트리콜레이터라는 기구도 있습니다. 커피 에드 아스트라에서 드리퍼를 소개하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 드리퍼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써보니까 너무 추출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매장에서 쓰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패스가 없다고 해서 항상 더 맛있는 맛을 만들어내는 것 같진 않습니다. 물론 더 검증을 많이 해야 되겠죠. 이것도 저희 쇼트 레시피 영상에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바이패스가 일어나거나 채널링이 일어나면 어떻게 어떤 것이 안 좋은가? 채널링이 일어나는 곳은 과한 추출이 일어나고 채널링이 발생하지 않은 곳들은 충분히 적셔지지 않기 때문에 추출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아무리 입자, 로스팅, 시간이 균질해도 채널링이 발생하면 맛있는 커피가 나오지 않고
밍밍하면서도 시고 쓴 이런 커피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바이패스도 굉장히 동일한 현상이 발생됩니다. 바이패스를 뭐 무조건 막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단순히 그냥 커피를 희석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어진 커피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바이패스를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이론은 클로깅입니다. 미분이 커피 필터 표면들을 막아내는 그런 현상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지금 시대에 바리스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서 하나가 이 클로깅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왜냐하면 약배전, 극약배전 커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극약배전 커피들은 물 빠짐이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가장 큰 이유 중에서 하나는 제가 보는 건 두 가지 측면입니다. 커피 조직 자체가 굉장히 딱딱하고 촘촘하기 때문일 수가 있고, 강배전은 어쨌든 그 공간이 좀 더 확보가 되기 때문에 물이 덜 빠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분 발생 자체가 약배전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커피를 젤리와 비슷하게 생각해보면 약배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딱딱한 뻥튀기 같은 그런 상태라면은 강배전 같은 경우에는 젤리 같은 상태이죠. 젤리를 분쇄한다고 해서 부스러기 같은 게 나오지 않지만 뻥튀기는 분쇄를 하거나 부스러뜨리면은 미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스러기가 많이 나오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배전 추출할 때는 조금만 우리가 스티어링을 해도 후반부에 물이 안 빠져요. 그래서 교반이라는 것도 쓰는 원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일으켜야 됩니다. 너무 많은 교반을 일으키면은 물이 빠지지 않아서 추출이 5분이 되어도 물이 다 빠지지 않는 그런 현상들을 여러분도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나오는 많은 레시피에서는 스티어링을 많이 하지 않고 오히려 간단한 스월링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대처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이거를 물줄기의 변화로도 충분히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 영상의 다음 출시한 영상의 물줄기 영상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분의 이동에 따라서 클로깅이 좀 달라지는데요. 기본적으로 필터가 두꺼우면, 두껍다는 거는 표면적이 많다는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두꺼운 드리퍼들이 오히려 약배전을 추출할 때는 후반부 클로깅이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필터가 크거나 필터가 두껍거나 이러면 클로깅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그리고 이런 물빠짐을 개선하기 위한 도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릴리, 멜로, 그리고 시바리스트라는 필터까지. 근데 세 가지 다 그렇게 성공을 거두진 못했어요. 멜로 드리퍼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추출하면 너무 커피가 닝닝해져요. 추출 자체가 터블런스가 없으니까 너무 약하게 일어나고, 릴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번거롭고, 시바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미분을 모두 제거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죠. 만약에 이런 모든 것들이 개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드리퍼가 나온다면 전 정말로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브라질리안 너트 효과라고 해서 드리퍼의 구조에 따라서 미분의 이동이 달라집니다. 원추형 드리퍼와 플랫베드형 드리퍼가 있는데, 원추형 드리퍼 같은 경우에는 미분의 이동이 위로 가요. 터블런스가 많이 생기면은 이 미분들이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류를 통해서 교반을 굉장히 많이 하고 나면은 미분이 위에 진흙처럼 쌓여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고, 플랫베드 형식인 드리퍼들 같은 경우에 에스프레소 바스켓 같이 생긴 그런 드리퍼들이죠. 이런 드리퍼들은 교반이 많이 일어나면은 미분들이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진흙같이 되는 건 못 보지만 추출은 더 느려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류 형태가 추출 속도에는 훨씬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플랫베드 형식보다. 근데 바이패스라는 중요한 결함이 있죠. 그 중점을 잘 선택하시면 훨씬 더 좋은 추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론은 물입니다. 물은 위에 있는 모든 이론들을 잡아먹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제대로 이해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깊이 있는 자료는 이 영상에 링크로 달아두겠습니다. 그 링크를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그 링크를 보시고 물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많이 보시기 바라고요. 이 영상에서는 조금 더 중요하게 속성으로 아셔야 될 만한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물의 성질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물을 표현할 때 ppm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물에 녹아있는 어떤 이온이나 이런 미네랄의 양들을 ppm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이 ppm이라는 게 높으면, 그리고 ppm이라는 게 낮으면 어떤 것이 커피 추출을 더 많이 일으킬까요? 전 옛날에 ppm이 높으면 물에 녹아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커피 성분들을 추출을 많이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의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ppm이 높은 물은 물에 공간이 부족하다, 용해를 시키기에 너무 많은 것들이 이미 녹아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결과는 반대입니다. ppm이 높으면 훨씬 더 많은 커피 성분들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ppm이 높은 물은 과대 추출을 일으키고 ppm이 낮은 물들은 오히려 과소 추출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요 그림에 연관이 있습니다. 물의 성질을 알아야 되는데, 물은 극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비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산소가 중간에 있고 수소 이온이 양쪽에 있는 이런 비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산소는 마이너스 극을 띠게 되고 수소 쪽은 플러스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때문에 극성을 가진 물질들을 다 녹여내는 거죠.
다음 요 그림처럼 물분자들이 이렇게 성분들에 붙어서 분해를 해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극성 물질들을 물이 극성이기 때문에 녹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소금도 이런 식으로 녹게 됩니다. 물론 커피에는 이런 식으로 수용성 물질 말고도 물에 녹지 않는 지방질이나 이런 것들이 바디를 이루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산미나 커피의 맛을 이루는 많은 것들은 이런 식으로 녹아 들어간다는 것을 아시면 ppm이 얼마나 커피 추출에 영향을 많이 주는지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어떤 이온, 어떤 함량이 ppm을 구성하는지에 따라서 더 커피를 추출을 많이 할지, 어떤 성분을 많이 뽑아낼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양이온들이 커피 성분 추출에 유리하고 음이온들은 커피 산의 성분을 중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커피에 있는 많은 성분들을 분자식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성분에 따라서 이온들과의 반응도를 나타낸 표가 이 표입니다. 이것도 어떤 논문에 포함된 자료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마그네슘이 굉장히 강력한 반응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물에 마그네슘이 많이 녹아 있으면 커피 추출에 굉장히 유리한 편이죠. 근데 조금만 있어도 과하게 추출되기 때문에 적절한 양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탄산염이라고 불리는 성분이 물에 많으면 산미가 잘 표현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조성하는 것이 커피의 맛에 영향을 엄청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들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좋은 커피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스페셜티 커피, 산미 있는 커피에 좀 추천하는 ppm은 80 정도입니다. 성분이 중요하겠지만 80 정도면은 웬만해서는 좋은 커피를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이론은 물줄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물줄기를 감각적으로만 해왔습니까? 이 커피 에드 아스트라라는 천문학자가 만든 블로그에서 이 사람이 물줄기를 조금 더 정량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을 만한 몇 가지 단어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브레이크업 랭스고 두 번째가 유량입니다. 브레이크업 랭스와 유량은 항상 연관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첫 번째 일단 브레이크업 랭스부터 먼저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L이라고 표현된 곳들이 브레이크업 랭스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모든 물줄기들은 떨어지면서 후반부가 흐트러지는 현상이 생겨요. 플루토 레일리의 불안정성이라고 하는데 사실 정확한 원리나 어떤 유체 역학적인 부분을 모두 저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모든 물줄기는 상상을 해보시면 떨어질 때 후반부가 약간 방울방울 젖지는 그리고 흐트러지는 이런 효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 지점까지를 브레이크업 랭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안정성이 생기는 부분이 커피 퍽 위에 물에 닿으면은 소리가 나게 됩니다. 물이 이제 물과 접촉해서 생기는 또르륵또르륵 거리는 그런 소리가 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제시하는 그런 소리가 나지 않는 지점까지만 물을 높이 떨어뜨리라는 것이죠. 요 현상은 재밌게도 유량이 많아지면 좀 더 높이서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요 내용은 굉장히 또 혁신적이고 우리가 다뤄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주전자별로 다 다르게 실험한 데이터와 이런 것들을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할 거기 때문에 간단한 개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브레이크업 랭스를 확보하는 게 왜 중요하냐? 그것은 밑에 터뷸런스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강력한 물줄기로 서로 섞어내는 게 아니라 물줄기가 들어가면서 기포를 함께 넣는 거죠. 그러면 이 자잘하게 만들어진 기포들이 커피 입자들이 서로 균질하게 추출을 일으키고 다시 올라오는 그 정도의 물줄기를 만드는 게 핵심 사항입니다. 이거는 주전자마다 달라요. 굉장히 궁금하시죠? 주전자마다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을 토대로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물줄기를 공부하고 접근해야 되는지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푸오버가 정답도 아니고 무조건 점드립이 정답도 아니에요. 내가 어떤 추출을 일으키고 싶은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드리퍼를 쓰는지, 어떤 로스팅 포인트를 쓰는지에 따라서. 안녕하세요. 블랙로드의 커피타운과 지훈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기대했던 커피의 손맛, 물줄기에 대한 영상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기존 커피 문화는 장인, 그리고 내 선생님 커피가 최고야 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었죠. 오늘은 그것에 대한 조금은 과학적인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다분히 제 주관적인 해석과 설명이 가득한 영상이 될 것이지만 여러분들의 편견을 깨는 것에 조금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한번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출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다음 영상에 네 사람의 추출을 보면서 한번 누가 가장 추출을 잘하는지 맞춰보겠습니다. 첫 번째 추출은 바깥에서부터 물을 붓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추출을 하고 있죠. 두 번째 추출은 중간에서부터 나선형으로 천천히 물을 붓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추출은 중간에 그냥 물을 막 때려 붓듯이 붓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네 번째 추출은 다시 중간에서부터
천천히 물을 던지듯이 붓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일까요? 아시겠습니까? 누가 가장 추출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누구의 커피가 가장 맛있을까요? 누구의 손맛이 가장 좋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추출은 전 세계적인 커피 이름과 스칸라오의 추출 영상입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죠? 정말 추출을 많이 하고 오랜 시간 커피 산업에 있었을 것이 분명한 스칸라오의 추출입니다. 두 번째는 블랙로드의 바리스타 장재혁의 추출 영상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충격적인 세계 브로스컵 챔피언 테츠 카치아의 추출 영상입니다. 네 번째는 영원한 우리의 챔프 전주환 바리스타님의 추출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추출하는지 그 사람들의 네임드와 후각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추출만 보고 누가 가장 손맛이 좋은지 가장 맛있는 추출을 하는지 추출을 누가 가장 잘하는지 아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물론 손맛도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시대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네 가지 영상 모두 각자의 과학적인 인프라를 토대로 한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그들의 물줄기가 성의 없다고 해도 그들의 설계는 절대로 성의가 없지 않은 것이죠. 추출 밑에 깔려있는 과학적 지식과 그들이 생각하는 방향성이 과학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실험을 더 해봤습니다. 하나 주신 다음에 다른 거 하나 딱 짚으시면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오, 다 다르다. 와. 니랑 내랑 다 다르다. 네. 일단 그러면은. 네. 여기 이거. 여기 이거부터. 하나, 둘, 셋. 오! 오! 오, 이거 왜 똑같이 되네. 사용된 원두와 추출을 최대한 컨트롤 하려고 했으나, 일단 두 사람의 커피는 온도가 달랐습니다. 장재혁 바리스타의 TDS는 1.50. 배창훈 바리스타의 TDS는 1.46입니다. 일단 두 사람의 손맛을 제외하고도 농도 자체가 조금 달라요. 사람들은 그 농도로 맛을 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블라인드로 테스트했을 때 농도가 다르다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찾아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맞춰도 사용된 원두와 물온도, 추출되는 속도, 상당한 것들을 추출해도 농도가 미묘하게 달랐던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는 물줄기를 연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손맛이라고 할 수 있는 물줄기의 어떤 변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추출하는 습관 같은 것들, 그것을 규정할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마침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혜성같이 나타난 커피업계의 전체 물리학자. 그가 커피 추출에 물리학을 도입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커피 에다스트라. 그가 최근에 쓴 글에 커피 물줄기를 물리학적으로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한 글이 있었습니다. 그 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하는 커피 추출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모든 물줄기들은 이 그림에서처럼 추출될 때 후반부가 흐트러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플루토 레일리의 불안정성이라고 불리는 효과인데요. 모든 물들은 처음에는 흐름이 있다가 후반부가 약해지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은 유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는 이런 현상에 주목을 합니다. 이런 마지막 물줄기가 깨지는 부분이 물 표면에 닿게 되면은 스플래터링 되는 또르륵 또르륵 거리는 물줄기의 소리가 생기게 됩니다. 보시죠. 소리 안 나게 해봐. 그리고 그는 사용되는 포트에 따라서 수치가 달라지는데 물이 흘러내리는 끝부분에서부터 스플래터링 소리가 생기지 않는 지점까지 길이를 브레이크업 랭스라고 규정을 합니다. 한마디로 더 세게 부으면 더 높은 곳에서 부을 수가 있겠죠. 주전자의 어떤 구조와 구스낵의 어떤 모양 그리고 역학적인 부분들에 따라서 플루토 레일리의 불안정성이 생기는 구간이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물줄기를 물리학적으로 분석할 만한 어떤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제가 물줄기를 분석하는 두 가지 측면은 브레이크업 랭스와 유량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이론을 또 커피 추출에 더 적용을 합니다. 플런징 제트 리액터의 원리를 커피가 추출되는 핸드 드립에 따와서 설명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아까 플루토 레일리의 불안정성에서 후반부가 방울방울돼서 떨어질 때는 기포를 커피 배드 깊숙이 넣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림처럼 이 유체의 흐름이 굉장히 강력한 상태에서
기포들과 함께 커피패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유체가 커피를 썩는 것이 아니라 그 기포들이 커피패드에 있는 입자, 알알이 썩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젠틀하게 썩기 때문에 추출이 훨씬 더 균질하게 일어난다는 그런 원리를 그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분석해봤죠. 우리가 쓰는, 우리가 자주 쓰는 주전자들의 특성은 어떨 것인가. 한번 총 6가지 주전자를 분석해봤습니다. 펠로우, 브리스타, 보나비타, 칼리타, 칼리타 웨이브, 유키와. 이 6가지 드립포트의 유량에 따른 브레이크블랭스를 분석을 했고, 물줄기가 최소로 떨어질 만한 최소 유량, 그리고 가장 많이 부을 수 있는 유량, 이런 것들을 같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맞다. 얘요? 오늘 날 아니다. 못 믿어. 어? 아 자신 참이셔. 저거 내가 아니었다. 저 의자 위에 올라가야 돼. 진짜. 한 점이. 여기 55 지금 딱 5번째. 미쳤다. 다른 사람이 뭐 두 배다. 일단 더 맛있게라는 생각을 지워봅시다. 더 균질하게 잘 뽑아내는 것에 초점을 맞춰본다면 작은 유량은 버블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침투하지 못하게 되죠. 브레이크업 랭스가 높을수록 이 버블의 깊이가 커집니다. 굉장히 교반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보시기에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의 실험에서는 8g 이상에서는 브레이크블랭크스가 작아지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And pour from a pretty high height without creating splashing. So I recommend pouring from a constant height and finding the highest spot you can pour from such that you don't get any splashing noise as the water hits the coffee slurry. 근데 정말 그럴까? 스플래시 사운드가 나지 않는 지점에서 물을 부으면 커피는 더 균질하게 더 잘 추출될까?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모든 변수는 동일하게 오로지 물줄기만 다르게 했습니다. 심지어 유량도 양쪽 모두 5g으로 세팅을 했고 오른쪽은 의도적으로 스플래시 사운드를 만들었고 왼쪽은 브레이크업 랭스를 준수해서 사운드가 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변수를 줄이고자 센터에만 물을 부었습니다. 총 300g, 동일한 시간, 동일한 유속, 동일한 온도, 분쇄도, 추출량을 얻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브레이크업 랭스를 잘 지킨 커피는 TDS 1.31, 수율 17.03%를 얻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일부러 노골적으로 소리를 만든 컵은 TDS 1.54, 수율 20.02%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다시 한 번 더 실험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센터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추출을 했습니다. 브레이크업 랭스를 잘 지킨 추출 첫 번째, 그리고 완전히 스플래터 사운드를 내는 두 번째 추출까지. 과연 이번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장황하게 설명했던 그들의 이론에 어떤 맹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기도 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상식적인 결론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온도 안정성이 확보되는 경우라면 물줄기를 높게 떨어뜨리는 게 훨씬 더 교반을 많이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 교반을 일으키는 게 추출을 저해하지 않는 클로깅에 대한 추출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만 아니라면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는 게 더 많은 추출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겠죠. 우리가 그때 추출 온도에 따른 논문을 분석을 했듯이 어느 정도 이상의 온도가 유지되면 그 이후로는 추출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상의 온도가 유지되면 추출되는 높이를 높이는 것이 더 많은 수율을 얻는 것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유리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타겟하는 수율에 맞는 물줄기 높이를 설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이 칼리타 웨이브 드립포트를 서버에다가 놓고 했을 때는 굉장히 높은 높이까지 가능했지만 드리퍼에 놓고 커피 베드, 커피 퍽이 있는 상태에서 실험을 했을 때는 브레이크업 랭스가 그렇게까지 높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냥 유량과 드리퍼의 구조에만 브레이크업 랭스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드리퍼의 구조, 드리퍼의 수위, 표면의 어떤 상태 이런 것들까지 브레이크업 랭스에 영향을 주는 거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드리퍼에만 연연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한계로 인해서 더욱 정확하고 더욱 디테일한 부분까지 밝혀내지 못한 것은 정말 아쉽지만 맹목적으로 누군가 권위 있는 사람의 의견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상기하는 실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답은 그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믿지 말고 권위 있는 사람들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실험하며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정립했던 이론들조차도 의심할 때 새로운 가치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블랙모드의 커피 담원가 이치훈이었습니다.